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수능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목표를 우리 설정해야겠죠, 그죠? 이만큼 여름방학 때 하겠다는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목표는 좀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보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텐데, 이 겨울방학 때, 이 공부를 하겠다는 이제 그, 다들 의욕이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이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긴 시간이었어.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던 게 겨울방학인데, 여름방학은 달라요. 정말 짧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9평. 9평 끝나면 바로 수능이거든. 그래서 여름방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고, 뭐, 대단한 걸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야. 최대한 보수적으로, 딱 내가 할수 있는 요만큼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딴거더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충분히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목표는 항상 구체적이어야죠. 내가 여름방학 때이 강의를 끝내겠다. 내가 이 교재를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쌤이 추천하는 목표는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고3. 본인의 약점을 제거하는, 약점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이 여름방이거든. 여름방 끝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제 좀 있으면 9평 보고, 9평 끝나고 나면 계속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EBS 정리하면서 파이널 시기 끝나고, 그리고 수능이란 말이야. 정신없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 따라서 지금 본인의 약점을 제거해 주셔야 돼.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도 봤고, 6월도 봤잖아, 그지? 내가 어떤 파트가 취약한지 본인이 알고 있어. 이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다 약해요. 저는 제거할 약점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런 친구라면 다 모든 걸 제거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약점이 너무나 많은, 정말 그 최약체라면, 그럼 좀 우선순위로 둬서, 그죠? 어떤 우선순위냐? 일단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최근에 비문학이 어렵게 나와, 그죠? 근데 그 어려운 비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풀려면 뭐가 필요하니?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문학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문학을 풀이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확보해 달란 소리야. 자, 그렇다고 비문학을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절대 아니야. 비문학은 계속 해줘야 돼. 비문학 학습, 이 독서 학습은 계속 여러분이 하되, 비중을, 만약 약점이 많다면 비중을 문학에 좀 둬가지고, 문학을 우선적으로 잡으라고. 이 문학에서 좀 쉬운 문제들 잡고 좀 빠르게 풀고, 그래야 비문학을 풀수 있는 시간이 나오잖아. 그죠? 이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막 화작이야. 화작 선택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화작도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출 문제 싹다 풀고, 그 다음에 좀더 부족하다면 뭐 화작 따는 엔지 풀고,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 공부하고 공부해야지 빠르게 탁 정리하고, 비문학 풀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본인의 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이 가장 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1, 2 학생들도 있는데, 이 고1, 2 학생들은 딴거뭐 대단한 거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방학이라기보다도 이제 고1, 2 학생들은 이제 이 하반기라고 할수 있을 텐데, 자, 본격적인 수능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근본적인 독해력, 특히 고전시가. 아마 고전시가를 내신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열심히 한 친구들은 소수고, 열심히 하지 않은 그 대다수의 친구들은 고전시가 고1, 2때 확실하게 잡아두면 고3 때 굉장히 편하거든. 빠르게 읽어갈 수 있고, 다른 데 시간 투자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소설 중에서 고전소설. 고전소설. 시험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어떤 걸 풀어보면 좋냐면, 올해 고3 3월. 올해 고3 3월 고전소설, 이제 그 모의고사 고전소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고3 6월, 6평이라고 하자. 6평 고전소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문의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고전소설이 어렵게 지문이 구성되었는데, 쉽게 말해 인물들만큼 겁나 많고, 이제 장면 바뀌고, 그런 식으로 지문이 어려운데, 여기서 문제마저 어려울 때는
시험 전체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그리고 여기서 시간 엄청 썼기 때문에 다른 데도 순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이 고전 문학 파트는 고1, 2 때 특히 탄탄하게 해두면 고3 때 굉장히 편하니까 이 고전 시가, 그 다음에 고전 소설 이런 파트를 좀 학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떻게 학습을 하냐. 고전 시가는 강의를 듣는 게 제일 나. 혼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고 강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어. 그 다음 고전 소설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읽어야 돼. 자, 인물 간의 호칭, 신경 쓰면서 관계를 파악하세요. 그래, 그렇게 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책을 읽으니까. 근데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건 아는데 내가 직접 해야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건 직접 여러분이 읽어야 돼. 독서를 해야 돼. 집 어딘가에 뭐 고등학생 필독 막 그런 거 어디 있을 거야. 그죠? 그거 읽으세요. 지금 읽어. 이거 읽는 게 이 어떤 공부보다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부라고 쌤은 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세요. 지금 읽어야 돼. 알겠죠? 이건 강의 듣고 공부하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반 정돈하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강의는 좀 최소화해 주세요.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면 너무나 땡큐하죠. 그럼 누구라도 이제 계속 강의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내 실력이 올라간다.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막 체화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거든. 강의를 듣는 시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 강의 끝나고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때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니까 이 강의를 최대한 좀 많이 들어놓고 아, 이만큼 내가 공부했는데 아니야. 공부를 위한 준비를 한 거지. 그렇지? 강의를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직접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렇죠? 선생님도 여름방학 특강으로 만든 그 수능 국어집이라는 강의가 있거든. 열심히 만들었는데 강의 차시를 한 20차시 정도 짧게 구성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30강, 40강 강의해봤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줄어든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최소화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항상 더 강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 강의도 하나의 쇼핑이죠. 그죠? 강의가 상당히 많으니까 좋은 강사들 많으니까 쇼핑인데 쇼핑은 좀 빠르게 해줘야 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 강의 들어가 저 강의 들어가 계속 고민하다 보면 여름방학 짧거든. 금방 시간 지나가. 최대한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직접 해줘야 돼. 직접.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계속 누가 줘요 묻다가 여름방학 끝나. 물어보면 대충 몇 명 이제 올라오거든.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 맛보기 들어보세요. 본인이랑 맞는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 그죠? 맛보기 들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선택을 했으면 직진해야지. 그죠? 쇼핑하고 나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니? 요거 인터넷에 가격이 얼마인가 찾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파는 사이트가 있어. 그럼 억장이 무너지거든. 쇼핑을 했으면 그냥 쇼핑한 결과 그걸 이제 즐기면서 직진을 해야지. 강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선택했어. 응? 그러면 그 강의 믿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이제 선택지 안에 들어온 강의들은 뭐 여러 강사들이 있겠지만 이른바 이제 그 각 영역에서 인정받은 강사들이고 컨텐츠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선택한 강의와 콘텐츠를 믿고 그대로 쭉 갈 때 가장 실력이 효과적으로 오릅니다. 여기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의심과 불안함이 되면 여러분이 듣는 강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강의 선택 빠르게 하고 직접 하고 선택했으면 그냥 직진하세요. 올인하는 소리야. 알겠죠? 지금은 그럴 때야. 알겠죠? 여름방학 얼마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쇼핑하러 가시고 쇼핑하고 나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세요.